아이언 카메라를 진짜 오랜만에 켰어요. 한 3주 만에 켠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요. 회사가 너무 바쁘고 제가 일을 너무 못하고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더 바빠졌어요. 이 영상도 지금 찍어서 언제 편집해서 언제 올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 못 지냈고요. 뭐 야근도 계속하고 힘든 일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대표님께서 직원들 고생했다고 회식을 시켜주신대요. 제가 회사 다니고 53에 가까운 52가 돼가지고 아, 살 빼야겠다 해서 단백질 쉐이크로 살을 한 2kg 뺐어요. 49.9? 그냥 50이라고 할게요. 50까지 뺐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에서 거의 과점, 점심, 세참, 저녁 이렇게 먹었거든요. 하루에 거의 4끼, 5끼를 먹어가지고 지금 53 클럽을 찍고 54까지 찍었어요. 인생 몸무게를 찍어가지고 다시 50을 목표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려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은 막 10시, 11시, 12시 이런 거예요. 수루미도 친구들을 봐주고 일만 해가지고 일상이 없는 거예요. 저스카트 노래 듣고 있어가지고 귀에 에어팟을 꽂았습니다. 귀 한쪽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샀거든요. 블라우프크. 저는 커널형을 안 좋아해요. 고무 달린 거. 제가 귓밥에 예민해서 귓밥이 조금 묻어나오면 미치겠는 거예요. 커널형을 안 좋아하는데 쿠팡에서 바로 배송되는 게 커널형이고 제가 원래 쓰던 기본형 에어팟은 배송 이틀 걸린다 해가지고 못 참겠어서 로켓 배송되는 커널형으로 샀어요. 애들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노래 듣냐고. 저속한 노래 듣는다고 하니까 궁금해하던데 저급 저속이라 해가지고 가수 이름을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같은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쌍욕 많이 나오는 굿킵 들어요. 저는 찰진 욕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은근히 파이팅이 된다고요. 힙합이 좀 난척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돈 얼마 벌었어, 이만큼 써, 내 밑줄 다 기어, 빙의하는 거죠. 암튼 저의 동기부여 속입니다. 화장 끝. 아유, 이제 옷을 입어볼게요. 진정해. 오랜만에 아임프로 만다리 마스크를 얼굴에 발라봤습니다. 일할 게 좀 남아있어가지고요. 이거 하면서 이쪽 보다가 씻고 자려고요. 근데
여기 앞에 거울을 세워놨는데 거울 있으니까 편하네요. 출근 준비하는 중이고요. 오늘 회사 중요한 날이라서 씻고 화장도 좀 해가지고 출근하려고요. 좀 있으면 올리브영 세일기간이어가지고 필요한 것 좀 사려고 하거든요. 플리오 다리 마사지기랑 비타민. 선물 받은 비타민 거의 다 먹어가지고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올리브영 세일기간이더라고요. 안 사고 지금 존버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없이는 못 사는 몸뚱이가 돼가지고 파마한 이후로 머리가 엉망이에요. 홍합 같은 느낌? 마음에 안 들어. 당분간은 파마 안 하려고요. 선크림 바르고 피부가 진짜 쓰레기가 됐어요. 피부가 진짜 엉망이 돼가지고 피부과를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피부가 버석해졌어요. 안색이 안 좋았는데 좀 찍어 바르니까 낫네요. 오늘은 몰리 샌더스 나시 입었고요. 가방 챙겨서 출근해보려고요. 안 터지나? 이거 앉아야 되나? 9,500구 했다고?
언제부터 잘했어? 나 전에 양다리야. 아니 남의 폰을 들고 있으면 전화를 받아야지. 야 나도 내가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끼리 만나요. 끼리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청첩장 받으러 갑니다. 저희가 원래 가려던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급하게 다른 곳 찾았잖아요. 준비 다 했고요. 세인트 제임스 줄무늬 티셔츠에 제가 좋아하는 나시 원피스를 껴입었고요. 양말은 도넛 바이닐 샵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가방은 마지셔도 호급백입니다. 그리고 에어팟은 블라우풍크. 이거 정말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블라우풍크입니다. 쿠팡에 팔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저 이거 밑에 물주머니 있다고 세워놔야 된다고. 아, 어제도 봤, 아니, 그, 저번에 이제도. 니는, 어? 몰래 뛰잖아. 영상 편집 마쳤고요. 지금 렌더링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초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영상 편집 마무리했으니까 외식하려고요.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하네요. 요새 밥 친구가 없거든요.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몰아보기? 요약본? 이런 거만 봐요.
진짜 진짜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재미난 게 없네요. 나도 사랑해. 한 장인어른과 함께 일본인 거래처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붓도 막기 연어초밥 잘 먹겠습니다. 연어초밥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저번 달에 초밥 시켜 먹었는데 그거를 편집하다 보니까 또 초밥 뽐뿌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켜 먹게 됐습니다. 영상 렌더링이 다 돼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중이거든요. 초밥 다 먹고 나면은 영상 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야. 애들 백수금이라도 사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아직 은하만 다 생기지 않을 때가 걱정할 것 같다. 모든 게 순조롭던 그때 파운드 먹고 지금 부산 시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겁니다. 소년은 Thank you.